홍콩 내 다른 ETF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콩 내에서는 규율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한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뭐 관심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센터장님과 예전에 방송을 할 때 들었던 말이 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이제 화폐 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이제 인터체인지를 넘어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가치 저장이고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이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탈중앙성의 오리지널리티와 ETF의 기관 매수세라는 것이 정말 극단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문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뭐 인권이나 인류는 다 평등하다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이런 내용이 다 적혀져 있죠. 어떤 네. 국가의 이상을 담은 그런 선언문이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헌법을 만든 건데 그런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한 반 정도는 노예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250년인데 처음 네. 80년 남북전쟁 끝날 때까지는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에도 한 1960년대까지는 노예는 없어졌지만은 미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에 가면은 뭐 같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못하고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이러한 어떤 인권 해방을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들이 미국 전역에 있었고 그런 걸 다 거치고 나서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 차별됐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렇다고 또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사람들 인식 속엔 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비트코인의 오리지널리티, 비트코인의 정신과 어긋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백서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뭐 백서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추정했던 비트코인 오지라 그러죠. 오리지널 그 계행의 약자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했던 그런 이념적인 이상적인 비트코인 추구하는 세상의 기준을 해서 ETF는 이거랑 좀 어긋나니까 왜냐하면 자꾸 큰 금융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대량 보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그 이념하고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백서 는 일종의 미국 독립선언문과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이념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달성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조차도 그런 어떤 인류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달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걸 향해서 계속 모순된 거는 개선해 나가면서 달리고 있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ETF가 등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군이 성장하는 게 필요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 ETF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저변 확대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비트코인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이게 뭐 오리지널 비트코인 어떤 그런 정신과 어긋난다고 해서 이거를 막 굳이 뭐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린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이제 비트코인의 뭐라고 할까요? 원초적인 성격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ETF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홍콩에 계시기 때문에 홍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홍콩이 비트코인에 친화적이고 코인에 상당히 친화적인 도시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ETF가 4월 30일 날 징을 치면서 이제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 거래가 개시가 됐는데 평가가 솔직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맞습니까? 네, 이제 평가를 안 좋게 내리는 분들은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 숫자가 낮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홍콩과 뉴욕을 비교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죠. 왜냐하면 미국 뉴욕은 뉴욕 금융시장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라고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홍콩도 글로벌 금융 허브이긴 하지만은 미국만큼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차이만 봐도 제 기억으로 한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ETF 시장은 더 작고요. ETF 시장은 미국이 워낙 되게 크게 발달하고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ETF 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따라잡을 시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 뭐 런던도 그렇고 다른 어느 나라도 미국 ETF 시장을 따라잡을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홍콩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2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 작지만은 작은 숫자지만은 홍콩 내에 다른 ETF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수치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억 8천만 달러만 해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아마 거래일로 계산하면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또 이더리움 ETF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홍콩 정부에서 뭔가 이 ETF 가상자산 ETF 통해서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다. 또 노림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가 좀 나옵니까? 네, 이 홍콩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줌아웃해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콩 ETF 출시된 이유는 이제 홍콩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왜 홍콩이 그런 친화적인 정책을 피기를 결정을 했는지를 보면은 속내에는 아마 좀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홍콩이 중국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제 북경 이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그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뭐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들은 거고 제가 뭐 중국 정부 내부에 어떤 소식통이 있는 건 아닌데 내피셜입니다. 네, 내피셜인데 그런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과거 한 30년 정도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 미국이 지도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특히 2000년 이후에 WTO 가입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무역 시대에 주류를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딱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금융체제가 미국 주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배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쫓아내버린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언젠가 뭔가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또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은 저러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거 그랬을 때 뭔가 이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홍콩이라는 이 금융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중국 컨트롤하에 있으니 이 홍콩을 뉴욕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금융 허브로서 금융 시장으로서 키워서 그러면은 만에 한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금융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홍콩이 뉴욕을 따라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을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깨달은 것 같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 금융 시스템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블록체인 기술부터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ETF인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토크나이제이션이 있는 거고 요게 큰 세 개의 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디지털 위안화, 뭐 CBDC를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홍콩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뭐 도입을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2년 전에 완전 철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화전양면 전술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술이 일부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려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본토 내에서 자금 유출을 이제 좀 용이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리스크
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국 중심의 금융체제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으로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은 받아들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부터 이제 자본 유출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 내에서의 가상자산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해서 이제 막는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뭐 느슨하게 풀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통제를 하는 편이고, 단지 홍콩은 이미 이제 이건 특별행정구역이잖아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특별행정구역이 두 개가 있는데 홍콩이랑 마카오. 일종의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구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박스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본토의 어떤 그런 규제나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약간 예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는 카지노가 안 되지만은 마카오에서는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중국의 본토 사람들도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는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마카오에 갈 수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죠. 무작정 다 못 가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홍콩도 홍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은 하지만은 이제 엄격한 어떤 통제하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일단 넘어온 자금은 홍콩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본토와는 전혀 다른 뭐 세금 체제도 다르고 그런 어떤 통제도 덜 받고 이러한 환경 안에서 마음껏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콩 내에서는 이제 뭐 홍콩의 규율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한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그러한 진짜 시장 원리, 거의 시장 원리 원초적인 그런 형태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금융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이런 것들을 금지했을 때의 가장 큰 명분이 외자 유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으로 중국 자본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막은 건데, 홍콩을 통해서 그 샌드박스를 형성하면은 외자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더라도 홍콩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ETF로 하여금 허용을 해준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홍콩에 나가면 이제 일단 나간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 자본이 홍콩으로 가면은 예, 중국 자본이 일단 홍콩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금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담합자가 아니고 일부는 좀 내보내서 홍콩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시장 원리에 입각한 어떤 그런 시스템 내에서 한번 자금을 운영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만 어느 정도 그 제한을 두고, 액수의 제한을 두고 일부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분들이 홍콩 갈 때도 이제 일종의 통행증도 있어야 되는 그런 오프라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던데, 이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뜻을 알기는 좀 어려웠는데 설명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프레스토랩스의 리포트를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 ETF 관련해서 홍콩 비트코인 ETF의 성공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자본의 유입이었습니다. 그게 현지에서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한 겁니까? 가정을 한 거죠. 예, 근데 가정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편이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 가상자산 허브로서 홍콩이 성공하는 거를 중국 정부는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지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조금 넘었죠. 좀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서 만약에 그렇게 성장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타 커넥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본토 자금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부 주식들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놨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 어떤 금액으로서 제한도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지금 홍콩 현물 ETF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되게 종종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 홍콩 ETF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조건 같은 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 바꾸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도 이미 그 대상이 되는 ETF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지금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몇 달 후면 아마 실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것만 보아도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선강통이니 후강통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천과 상하이와 홍콩을 잇는 그런 외자들이 이제 홍콩의 비트코인 ETF 등을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네,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말한 스타커넥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 예.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예. 후강통, 선강도 그게 이제 스타커넥트예요,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그걸 통해서 중국 자본 그리고 외자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정작 뭐 열어주더라도 중국 자본과 이제 홍콩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 여러 가지 큰 이 자본들이 자산가들이 정말 비트코인 ETF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느냐? 뭐 관심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비트코인 채굴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되게 높았을 때가 막 60% 70%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2년 전쯤에 이제 금지를 시키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나 이해도나 어떤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이번에 ETF가 그 많이 화두가 되었던 인카인드 크리에이션이 가능한 현물 납부가 가능한 형태로 구현이 홍콩에서는 됐단 말이죠. 이제 미국에서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데 이제 인캐시로 예. 근데 이제 홍콩은 이제 둘 다 되는 거죠. 이제 둘 다 되는 게 사실 보통이긴 한데 미국도 한 상장된 ETF의 80%는 둘 다 되는 건데 나머지 20%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불행히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이제 그 20%에 속하는 건데 홍콩은 둘 다 되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은 이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뭐 네. 채굴자는 아니더라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는 거죠. 원래 오랫동안 이제 옛날 워낙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이 지금 값어치가 시장가가 굉장히 큰 텐데 전혀 이 금융권에서 담보로서 사용을 못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 현물 납부를 통해서 만약에 ETF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한 뭐 1000개 정도를 예치를 하고 현물 ETF 주식을 받게 되면은 그 받게 된 ETF는 주식이니까 은행권에서 홍콩 은행권에서 담보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담보로 인정해 주고 이거를 사실상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담보로 현금을 받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담보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음지에 있던 자산이 양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중국 내에 있는 그 비트코인 오지라든지 비트코인 고래들이 어떤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뭐 이러한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 정부를 떠나서 이 중국 자산가들 뭐 홍콩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중국 자산가들의 돈도 많이 관리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뭐랄까 유연하게 발전이 좀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센터장께서 홍콩에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 있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ETF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구매를 해보셨습니까?